부서 전체 회식이라고? 천재 씨, 집 좀 알아봐. 네, 사모님.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하니? 어떻게 왔어? 여기서 팀 회식한다며? 부장 부인으로서 가끔 이런 거 돕기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래. 부장 부인이면 이렇게 전화 한 통도 없이 막 들이닥쳐도 되는 건가? 이런 데는 얼마나 해? 뭐? 직감 말이야. 얼마나 하냐고? 글쎄, 정확한 시세는 잘 모르겠는데. 혹시 전세야? 뭐 그 비슷한. 설마 월세니? 아 근데 왜 온 건데? 나야 걸리러? 왜? 사장님 사모님이 뒤에서 받쳐준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지? 뭐? 이러탁스라고 하지? 딱 너 같은 애를 두고 하는 말 아니까? 준비하자. 시간도 없는데. 세상에 이게 다 뭐야? 뭐 하는 짓이야? 내가 오늘 냉장고에서 본 이 엄청난 것들 이사님 사모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. 아니 냉장고가 뭐 어쨌다고? 우리 직원 냉장고가 타사 제품으로 가득한 거 어떻게 생각해? 그렇게 나태하고 무개념한 정신 자세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사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? 수고해요. 아, 뭐 이렇게 많이 야. 이렇게 참 맛있는 건데.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네, 네. 당신이 여기는 어쩐 일이야? 우리 지혜 씨가 SOS를 쳐서요. 부원 회식은 처음이라 당황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주러 왔어요. 역시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는요. 이제 같은 퀸즈 식구고 또 그 이전엔 제 친구인데요.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들 드세요. 아, 어떻게 된 거야? 몰라 나도. 갑자기 들이닥쳤어. 어우, 저 재수고 있다봐요. 아 맞다. 여보, 이러탁수가 뭐야? 물고기 한 마리가 온물을 다 흐린다. 뭐 그런 거지? 아니, 저기 집에 가서 지능적으로 사람을 연맥이네. 자, 술도 좀 먹겠다. 진실 게임 어떤가? 진실 게임. 그래, 재밌겠나? 누가 전할까요, 부장님? 제가 하겠습니다. 내가 하지.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. 부장님은 사모님이 첫사랑이세요? 첫사랑? 첫사랑이라. 아닌데? 오. 자, 이번엔 당신. 네? 저요? 사모님! 당신은 내 첫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당신 때문에 첫사랑이 깨진 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 안 하나? 당신 많이 취했어요. 그만 마셔요. 대답해야지. 진실 게임인데. 저도 부장님 사모님께 질문 하나 있는데요. 뭔데요? 사모님은 제 와이프를 왜 그렇게 미워하세요? 그게 그렇게 섭섭하셨어요?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무리 부부지간에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. 부인의 진짜 모습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알면 그렇게 좋아하기 힘들 텐데. 뭐? 이번엔 내가 너한테 질문할게. 너 결혼할 때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한다고 으스댔잖아. 지금은 기분이 어때? 후회하지 않니? 후회? 후회 같은 거 안 하거든? 왜냐면 난 내 남편을 진짜 많이 사랑하니까. 아 이거 맥주가 없네. 맥주가. 제가 사올게요. 안주 좀 가져올게요. 술 기운이 좀 올라서 바람 좀 쐬고 올게. 마시고들 있어. 왜 나와 계세요? 말 편하게 해. 여기서 뭐 해? 집이 몇 평이야? 한 20평 되나? 아주 천생연분이구나.
둘이 너무 잘 만났어. 뭐? 우리 집 몇 평인 게 왜 그렇게 궁금해? 네가 왜 이러고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. 빙빙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해. 그때 네가 그랬지. 내가 배신도 쉬운 사람이라고. 그랬지. 왜 그런 말 했어? 몰라서 물어? 모르면 할 수 없고. 왜 이래? 그때 너랑 나랑 헤어졌던 게 오해 때문이었다면 어쩔래? 오해? 무슨 오해? 난 너랑 사귀는 동안엔 지금 내 와이프랑 단 한 번도 좋아 지내고 그런 적 없어. 그거 다 내 와이프 봉순이가 만들어낸 일이야. 너하고 나사에 오가면서 그런 식으로.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억울하지 않아? 만약에 너랑 나랑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도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이었다고 한다면, 그 일만 아니었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는. 착각하지 마. 네가 보기엔 내가 참 웃기게 살고 있는 것 같지? 근데 나 생각보다 괜찮거든? 내 남편은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. 야,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란다. 나밖에 없대요. 돈이 없어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괜찮아, 난 행복해. 난 내가 보기엔 양봉순이랑 한준혁 니들 둘 다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거든? 내가 양봉순 대신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거 생각만 해도 기분 별로야. 니들 보기엔 내가 불쌍할지 몰라도 난 오히려 남의 여자한테 자기 와이프 까대기나 하는 그런 남편이랑 사는 양봉순이 더 불쌍하거든? 야! 어? 니까지 게 뭔데? 니까지 게 뭔데? 감히 내 남편한테! 니가 뭔데? 우리가 행복하니 뭐니 말해! 우리 행복해. 니가 뭘 알아! 당신 미쳤어? 당신! 말해, 지혜한테! 우리 좋잖아!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! 말하라고! 지혜야, 괜찮아? 여보! 아유, 뭐 음식 좀 괜찮던데. 혹시 여보! 아,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아, 울었어? 무슨 일인데요? 이 사람 왜 이럽니까? 아니야, 여보, 됐어. 나 괜찮아. 아, 괜찮기는. 아, 얼굴이 왜 이래? 당신 혹시 누구한테 얻어맞았어? 볼만 나 아니야. 여보, 부장님 부부 가신대. 인사드려. 하는 거야? 어, 그래. 내일 보자. 응, 괜찮대. 부장님. 잔 거예요? 여기서? 잔 거 아닙니다. 잠깐 뭐 좀 생각하다가. 쟤도 은근 가식적이야. 역시 사우나는 근무 시간에 해야 맛이야. 그 기흥에 생산라인 새로 만드는 거 알지? 그럼요. 그 800억에 넘는 설비 자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? 네? 이번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 격인 허 사장이 그 공을 다 가져갈 거라고. 근데 말이야, 반대로 실패로 돌아간다면? 회장님의 발언권에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? 사실 주주들은 자연 재료로만 조미료를 만든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수지 타산이 안 맞을 거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니까요. 나 말이야, 내가 올라가면 내 자리로 한 부장을 생각하고 있어. 뭐 물론 파격적인 인사겠지만 원래 계약은 파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? 우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지. 그렇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야 하네. 그럼 허 사장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던 대주주들이 가만 안 있을 거야. 자연조미료 실무팀 한번 구성해봐.
아니 도표를 무섭게 실컷 부려먹고 나중에 책임져서 잘라버려. 아, 왜 그런 놈들이 있잖아. 갈길 가로잖아. 걔 이거 꽤 좋은 것 같아요. 양 과장 하대리 온달수 씨 제 사람 내 방으로 좀 오세요. 양 과장도 큰 거 하나 맡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? 밑에 팀원으로 하대리랑 온달수 씨 줄게요. 양 과장이 잘 이끌어보세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정말? 잘됐다. 축하해 여보. 그럼 오늘 늦어? 알았어. 어제 밥 꼭 챙겨 먹고. 응? 뭐야? 준혁이가 왜? 아, 이 부분은 잘해줘도 불안하니까 말이지. 전시회 준비는 할 만하니? 네. 하긴 실무는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지. 네가 뭐 할 일 있겠니? 네 엄마는 요새 뭐 하고 계신다든? 대학 일로 바쁘시... 아니, 그 어머니 말고 네 친엄마. 모르겠는데요. 아, 집안 내력인가? 아니, 네 아버지도 본부인한테서 애를 못 봐서 밖에서 겨우 너 하나... 아무튼 근데 왜 너도 애가 안 생기는 건지. 전 오빠랑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, 어머니. 같은 방 안 쓴 지도 오래됐고요, 어머니. 그러니 아이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. 세상에. 아, 요새 애들 다 너 같니?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른 앞에서 너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. 자꾸 재촉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. 그건 여자 할 나름인 거야. 아, 우리 태준이가 애가 워낙 일밖에 모르고 여자애는 흥미가 없어서. 웃었니? 죄송합니다, 어머. 나는 널 볼 때마다 우리 태준이가 너무 가엽고 또 이해가 된다. 얼마나 싫을까? 얼마나 마음이 안 갈까? 그래도 집안을 위해서, 애매비를 위해서 꾹 눌러 참고 살고 있는 그 마음은 오죽할까? 어머니. 삐끗해서 너 태준이랑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누구 손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. 우리 집에서 내쳐진 널 받아줄 데가 있을 것 같으니? 그래, 그럼 수고하고. 왜 하루 종일 통화가 안 돼요? 지금 회사예요? 야근 중인 것 같아서 간식이랑 갈아입을 속옷 좀 가지고 가요. 메시지 들으면 꼭 연락 줘요. 이상하지? 왜 자꾸 이런 모습을 선배한테 들키는 건지 모르겠어. 나 그러고 살아. 내가 왜 선배 와이프한테 부럽다고 했는지 알겠지? 우리 마누라는 네가 부러워 죽겠다던데. 그럼 우리 바깥 살자 그럴까? 나 콜인데. 쌀쌀하다. 내려가자. 주차장까지 받아줄게. 아무도 없잖아. 잠깐만. 응? 소심 대마왕. 나 소원이 하나 있는데. 응? 10살 동안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가만히 있어주면 안 돼?